한인생각협회에서 주관하는 2014년 웹클리닝 세미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성 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못 보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한번 쉬실 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오기는 오늘 강사님 모셔가지고 많은 유익한 정보를 말씀드릴 건데 한 개라도 잊어버리면 한 개라도 꼭 가져가셔가지고 사업에 참 유익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협회가 한다고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을 해주셔야만 파워를 가지고 더 큰 세미나, 더 좋은 일들을 위해서 많이 일할 겁니다. 좀 도와주시고 협회가 잘 돼야지 전체가 아마 잘 될 겁니다. 오늘 특히나 저 뒤에 이제 오늘 빵 드신 그걸 제가 인피니티 게스트에서 협찬해 주셨고 로얄 컴퓨터, 이제 박화실보, 또 커피도 제공해 주셨고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 많이 감사합니다. 저분들은 여기 오시면서 그냥 이렇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또 이렇게 지참금도 가져오셔가지고 우리 세미나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기자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먼 길을 오신 저 차로 16시간 오셨나요? 강사님 오셨는데 운전을 해가지고 왜 운전을 해 오셨냐 그러면은 서플라 좀 싫어와야 되니까 약간 좀 싫어오려고 그러니까 차로 오시게 됐어요. 한 길 오셨는데 정말로 감사하고요. 오늘 참 좋은 시간 됐으면 하는 그 귀한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탁협회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박근생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근생입니다. 네, 저는 이 자리에 인사말을 안 했는데 이 협회에서 살림 관계로 저를 여기에 잠깐 내보낸 건데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강사님을 모시고 또 화창한 봄날 아주 이 지금 시즌이 좋습니다. 시즌이 좋고 여러분들 그 이 웹클리닝은 여러분들 대개 지금 턱을 안 쓰고 바꾸고 하이드로카본을 많이 쓰시는데 세척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턱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웹클리닝을 잘 기르셔서 여러분들 사업에 굉장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고 여기 또 강사님께서는 큰, 장기 세미나나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이제 강의하시는 분이고, 또 협회에서 이렇게 훌륭한 강사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에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모셔준 집행부, 세상의 집행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한번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협회가 이게 이 협회를 운영하고 이런 세미나나 좋은 걸 이렇게 찾고 유도하고 좋은 여러분들이 유익한 정보를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세탁협회 한 달에 1년에 내는 회비 100불인데 1년 따르면 한 달에 800불인데 여러분들 좀 협조해 주시고 이러는데 직접 참여는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작은 것이 이 협회에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사장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를 아마 여기 잠깐 인사말에 여기 내보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소임을 다했고 여러분들 듣는 시간 유익한 시간 주시고 참 이 시간을 빌어서 여기 안 오신 분보다 참여하신 모든 업체에 아주 유익한 정보를 주는 이 시간이 됐으면 간절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그 본 세미나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요.
김선영 사장님과 박기성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그 세탁 현장에서 필요하신 그 세탁의 팁을 간단히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김선영 사장님. 저는 버켓에서 클린토피아 크리를 경영하는 김선영입니다. 우리가 스몰 비즈니스를 경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체험담을 이 시간 한 5분 내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탁소는 손님한테 받고 태깅하고 드라이클린, 웨클리닝, 그 다음에 프레스, 그 다음에 검사, 어셈블리, 태깅, 그 다음에 손님한테 전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어느 부분을 검사에 대해서 얘기해서 검사. 이제 프레스 끝난 다음에 우리가 모두가 검사를 하죠. 검사를 했을 때 우리 가게는 내 사랑하는 아내 캔디가 많이 검사를 했어요. 단추, 그 다음에 댐진한 거, 스파 모든 걸 검사를 다 해서 아주 세탁소가 그런 대로 매년 성장의 길로 왔죠. 근데 3년 전 일이었습니다. 제가 야 캔디야 당신 너무 힘들지 않니? 좀 우리 좋은 애 다 맡기자. 캔디 NO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아니야 당신 너무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좋은 나를 믿고 다 맡기자. 그랬을 때 캔디가 나고 이제 만사에 묻었습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캔디가 이겼죠. 예,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제 좋은 데 다 맡겼어요. 좋은 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보통 백인 끝나고 프레스가 끝나고 백인까지 하려면은 프레스가 끝난 다음에 1시간까지 1시간 반 정도까지 이 백인을 해야 되는데 그다음부터는 백인이 프레스하고 동일하게 딱 끝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 좋은 분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프레스 대충 해서 나가고 또 뭐 스팟도 뭐 이게 안 보고 그냥 대충 싸가지고 나가는 거다. 뭐 잘 됐죠 한 3년 동안.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손님이 전화가 딱 울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니저한테 당신 잠깐 우리 집에 와봐라 온대. 근데 이제 우리 매니저하고 좀 친한 관계였던가 봐요. 그래서 캔디하고 우리 매니저하고 그 콘도에 갔습니다. 그래서 캔디는 이런 어떤 손님이 있니? 당신 갔다 와라. 그래서 매니저가 그 콘도에 가서 손님을 접하는데 손님 와라. 봐라. 크리스가 더블 크리스지 않냐? 그 다음에 바지 가랑이도 터졌지 않니? 데미지 있지 않니? 프레스 봐라. 스팟 봐라.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한번 그랬다면 난 이해를 하지만 지금 연금포 세 번이 왔다 이거야. 그렇다면 나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 세탁소의 인사이드에 문제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저 사람 없으면 뭐 다른 사람 하면 되겠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우리 식사 과정에서 우리 딸하고 아들한테 물어봤죠. 야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 딸이 아빠 이건 문제가 됩니다. 예, 손님들이 퀄리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인터넷에 한 번만 올리면 아빠 세탁소는 상당히 댄디가 날 겁니다. 아빠 빨리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해보세요. 저는 좋은 분들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월요일날 출근해서 한번 백인 상태를 다 검사를 해봤죠. 스팟이 있어요. 그리고 단추를 손님이 교체되는데 그것도 안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지도 있어요. 다운 그릇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매니저한테 물어봤죠. 매니저가 요즘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컴플레인이 걸려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면 대여섯 번은 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큰일 났죠. 그래서 제가 이거 큰일 났구나.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다 종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설명을 했죠. 바지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상의는 어떻게 하고 깜비사는 어떻게 하고 빤따름은 어떻게 하고 백인은 어떻게 하고 다 교육을 했죠. 그리고 이제부터 인스펙션을 내가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인스펙션을 시작했는데 이 조업원들이 웃는 거예요. 미스터 김, why?
봐라, 당신이 검사를 했는데 이거 더블 크리스찬이. 그래서 많은 그 웃음을 줘서 그 다음 날도 얘들이 웃는 거예요. 그래서 아, 큰일 났구나. 그래서 내가 지속적으로 했는데 이들이 나중에는 아, 미스터님이 옛날 같지가 않아. 그럼 나름대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철저하게 검사를 했는데 내가 한 2주 정도 하니까 카운터 물어봤죠. 매니저, 요즘 어떠니? 아, 요즘 컴플레인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제가 이제 조고본들이 하는 것을 하나하나 지적을 했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째쯤은 상당히 기분이 나빴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 미스터함이 달라. 그러면서 열심히들 하는 과정을 내 봤어요. 그리고 내가 그 백인관을 나가실 때도 잘 얘기를 했죠. 근데 그 후에 상당히 내가 백인 상태나 프레스 상태 다 봤을 때 거의 해결 잘 되고 있는 상태를 봤어요. 있을 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너와 조업원 관계성과 신뢰라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 신뢰라는 것은 믿고 맡기는 게 아니다, 이게. 그거는 신뢰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오너가 방종이고 어떤 면에서는 나태함이라 이게야. 우리가 스몰 비즈니스를 경영하에 있어서 오너와 조업원의 신뢰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은 역시 확실한 기준을 선택해주고 그 다음 적절한 관리가 필요했을 때 오너와 조업원 관계 신뢰가 거기서 형성이 되게 되고 그것이 카스텀에 나갔을 때 만족한 퀄리티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신뢰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믿고 맡기는 게 신뢰가 아니고 확실한 기준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커플이 없죠. 지금 두 달째인데 상당히 지금 퀄리티나 손님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너로서 맡길 때는 신뢰가 필요한데 그것은 역시 적절한 기준을 설계해주고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적절한 칭찬이 필요하다는 거야. 지금은 내가 룸베 요점 데스크 백인 아시안 또 이제 소리라는 아가씨가 까미사를 되는데 까미스 솔 요점 베리 굿 칭찬을 적절하게 해줬습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은요, 나에다가 이제 요즘은 뭐 일일이 다 인스펙션을 하지 않아요. 지금은 거의 잘 흘러갑니다. 그러나 요즘은 제가 가끔 하루에 두 번 정도는 인스펙션을 해요. 그리고 백인 상태도 하루에 한두 번씩 이렇게 봅니다. 그랬을 때 상당한 퀄리티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만족한 서비스를 고객들 제공했을 때 틀림없이 자그마한 성장은 있을 것이다. 제 체험담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웨키링 기술을 통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활용했을 때도 아마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유익한 시간을 되기를 바라고 오너와 조업원의 신뢰는 역시 관심이 필요하겠다. 이상입니다. 예. 강사님이 2시부터 시작을 하고 다시 끝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시간을 너무 많이 빼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세미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걸 자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현장 경험, 실제적으로 내가 세탁소를 하면서 이런 현장 경험 있는 얘기를 자꾸 우리가 나눠가면서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우리 아틀란타 세탁하시는 분들이 전체 돈을 벌고 안 벌고 나중에 이런 확실히 내 잡에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 모티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 많이 좀 호응해 주시고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모든 걸 한번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팁을 준비한 게 하나가 있는데 아주 간단히 1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탁소를 한 20몇 년을 했습니다. 지금도 뭐 가끔 프레스도 그렇지만 저는 사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자, 1번 보면 지금 내가 입었을 때 대부분 보면은 그냥 방치해두면 종업원들이 방치해두면 다 이게 까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마 다 까져가지고 이게 굉장히 벌어지잖아요. 이게 정확한 자기 모형 잘 안 나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냐? 칼을 놓을 때 놔가지고 약간 끝으로 오므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목 잡는 데 있잖아요. 목 잡는 데 가면 실적만 잡아도 굉장히 노랗게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모든 옷을 내릴 때 마지막 피니쉬 작업이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스에 신경을 많이 쓰니까 한번 가게 가셔가지고 사스 목 프레스 하실 때 카라 부분을 놓은 상태에서 약간만 끝에만 약간 구부러주면 당겨주면 안에 피니쉬 할 때 아주 모양이 좋게 나올 것입니다. 자, 이상이고 지금부터 이제 우리 문영서 강사님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기대했던 모든 것을 밝히는 그런 시간을 내겠습니다. 박수로 다시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정도는 필요가 없는데 아,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뵙고 제가 시간 안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고서 순서를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누려 하겠습니다. 저는 PWTI 이런 지금 컴퍼니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페셔널 위클리닝 테크니컬 인스티튜트 여기서는 100% 위클리닝을 목표로 하고 지금 100%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는 것은 100%를 소개할 해드려도 여러분들 모릅니다. 95%까지는 여러분들 할 수 있도록 오늘의 정보가 제공이 될 겁니다. 나머지 5% 또는 1-2%는 이것은 상당히 좀 깊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코올도 99.9%는 2달러면 삽니다. 그런데 99.99%면은 1000달러도 여러분들 못 삽니다. 그래서 0.01%가 그렇게 하이레벨로 올라갑니다. 그것은 여러분 사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목표로 제시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펍이든지 하이드로카본이든지 여기에 100% 웨클린 하는 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나 물처리는 누구나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 어떤 분은 20%. 오늘의 강의가 끝나고서는 여러분께서 10%는 20%, 30%를 올리십시오. 그리고 20% 하는 분은 50%로 올려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더 많이 물처리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물로 빨고 나면 뭔가 페이드가 되게 색이 바래진다. 또 감촉이 거칠어진다. 또는 데리기가 힘들다. 여러분들 일반적인 생각이 다 똑같습니다. 웨클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물로 처리를 했지만 색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어떤 경우는 손님이 가져오는 페이드된 옷을 더 밝게 색을 내줍니다. 그리고 촉감도 더 부드럽게 합니다. 나중에 말씀도 나오겠지만 가죽도 물 처리를 하는데 after this 여러분들 놀랄 정도로 색이 되살아납니다. 여러분들 가죽을 여러분 업소에서 그냥 하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 내보내시지요. 그런데 원래가 가죽이 고가기 때문에 칼라나 이 소매 끝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나갔다고 들어와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비싸기는 얼마나 또 비싸요. 단 원가 3불 내지 5불 많아야 아주 두꺼운 뭐 코트 같은 거는 한 5불 정도면 퍼펙트하게 그거보다 다 스테인 얼룩이 다 제거가 되고 색이 되살아납니다. 여러분 스스로 갈 수 있어요. 그 방법을 오늘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섭게 변합니다. 저는 한 7년 전에 이제 업을 내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저 이력서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장 잘 될 때 업소를 남겼습니다. 그때는 IMF로 한국에서 40대, 50대가 많이 왔을 때 잡을 달라고 그럴 때 누가 써줍니까? 세탁소에서 안 써줍니다. 그럴 때 아주 많이 오길래 당신 전화번호나 놓고 가시오 하고서 10명을 모아서 무료로 10주간 교육을 시키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업소에서 그것이 한 5년 지다 보니까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드라이클링은 퍽이나 하이드로카보니까 이것은 우리의 실력으로는 한계가 있구나. 이거 물처리기로 밖에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웨이클린이라는 것을 깊이 파고들어가기 시작했고 미국, 한국, 일본 여기에 가장 우수하게 물처리를 한다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이론적인 것, 또 현장에서 이런 것을 한 것이 집대성이 된 겁니다. 이제 제가 이번에 돌아가서는 2주 후에 또 한국으로 나갑니다. 한국에 나가면은 여러분들 한국 세탁업계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아주 조그매해요. 조그맣지만은 그 사람들의 그 세탁 명장들의 그 실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사람들은 대량 생산할 그런 여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 사람들이 명장이 미국에 와서 타이드 클리너 같은 걸 맡다가 매니저로 들어갔다? 여러분들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됩니다. 그만큼 실력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세미나에 입장해 오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절반은 여러분들은 벌써 성공을 하셨어요. 조금 지루하신지 모르지만 아마 하나만 얻어가셔도 500불이요. 10개, 아마 10개 이상은 얻어가실 거예요. 여러분들 5,000불 벌고 가실 겁니다. 그래서 세미나나 유료든 무료든 무조건 참석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 살아납니다. 지금 그냥 있으면 다 도태됩니다. 우리 제가 사는 동네에 세탁소가 4개가 있는데 2개가 문 닫았어요. 이 문 닫은 두 가게의 공통점 역사가 깊고 나 세탁 기술 나 제일 잘해 이렇게 뻐기던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두 사람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냐? 열심히 공부하러 다닌 사람들은 살아남아요. 여러분들 벌써 절반 성공하셨으니까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가 평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다섯 가지를 항목을 제시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아, 나 저거 할 수 있어 이러면은 여러분 상당히 우수하신 분입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 아틀란타 여기 오면서 제가 이 근처를 좀 서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타이드 클리너라는 것이 여기 근처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 타이드 클리너 웹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너무 사실은 무서운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거기에서 타이드 클리너에서 캐치프레이즈로 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저게. 이 타이드 스페셜 서비스래요. 여러분들이 일반 소비자라고 생각하시고 저 광고를 봤다고 생각하십시오. 와이사스, 셔츠를 아주 페이디가 돼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브라이트하게 해주고 블랙 컬러, 이게 선이 아주 분명히 나오고 와이사스가 저 불 좀 요거 몇 장만 꺼주세요. 저렇게 여러분들 잠깐만 몇 장만 그렇게 자 저렇게 여러분 할 수 있는가 또 하나 보십시오. 이것은 검정색 페이드가 된 거 저 왼쪽을 보십시오. 저렇게 좀 그레이 딱 그레이 컬러예요. 저런 것을 가지고 오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새까맣게 아주 브라이트한 블랙을 저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저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물로 처리를 해서
저렇게 딱 그레이 컬러로 변했다. 그럼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까? 고칠 수 있어야 돼. 바로 이것을 오늘 갑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이것은 데인지라고 그러죠, 여기는. 여기는. 좀 그 그레이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검은 우중충한, 아, 오케이. 우중충한 옷이 나왔어요. 이게 커튼이라고 칩시다. 보통 커튼에서 이런 현상이 잘 일어나요. 좀 딱 그레이, 그레이, 라이트 그레이. 이것을 이렇게 브라이트 화이트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물어보셔야 돼요. 할 수 있다? 아, 여러분들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블랙뿐만이 아니고 어떤 색이든지 이색하고 이색하고 구별을 좀 해보십시오. 이것은 조금 뭔가 빨강이면 빨강인데 조금 좀 이게 상처 타지가 못하죠. 그래서 타이드에서는 이런 것 가져오라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럼 하나 그 다음에 더 보죠. 어떻게다가 잘못해가지고서 드라이킹을 하든 뭐 하든 저렇게 물감이 흘렀습니다. 자, 이러한 세탁기에서 저것을 딱 꺼냈을 때, 아이고, 하늘이 노랗고, 아이고, 또 몇백 불 나가게 생겼네. 몇백 불보다도, 아이고, 저 손님은 정말 깐깐한 손님인데, 이거 시달릴 생각을 하니까 깜깜해요. 그럴 때, 그런 생각 없이 이렇게 나왔으면, 아이고, 한 번 더 빨지 뭐.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어 고칠 수 있으신가? 고칠 수 있다? 여러분들 훌륭하신 분입니다. 만약에 못 고치십니까? 그럼 오늘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까지 일단 오늘의 해결, 요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좀 켜주시죠. 자, 그것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세미나 제목의 주제가 사실은 웹클리닝이 주제지만은 한 가지는 제가 세미나 가는 곳마다 꼭 소개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카운터 펄슨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용을 제대로 한 사람들은 다 효과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싫든 좋든 쟤는 꼭 소개를 합니다. 그대로만 하십시오. 근데 상당히 어려워요. 이것은 종업원만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이 내용을 몸에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내용을 다 할 수가 없고 내용을 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 이걸 좀 보시기 바랍니다. 손님들을 서치했어요. 환영을 받고 싶다, 관심을 바란다, 중요한 사람이고 싶다, 편안해지고 싶다, 나를 기억하길 바란다. 손님들은 세상이 하도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좀 편해지고 싶은 것이 사실 손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손님들 마음 편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영어 퍼펙트 하십니까? 미국 종업원들 쓸 때 영어로 그 설명을 해가지고 잘 이해를 해요? 못해요. 그냥 여러분들 얘기하면 짧은 영어로 잔소리밖에 안 돼요. 그럴 때 제가 요 내용을 아주 이것은 제가 마지막 세탁소를 할 때 그때 종업원이 그때 13명 최대 있었어요. 근데 일일이 들어오는 놈을 제가 영어 드리게 못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고 그것도 훈련을 시켜요. 안 되겠다. 그래서 한국말로 그 지침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영문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건 저희 것만이에요. 여러분 업소에는 이 내용이 조금씩 달라야 돼요. 그것도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할 때 이것을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논한 여기에 있지만은 거기에 샘플 원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업소에 맞게 조금씩 고치세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종업원들한테 손님한테 틈을 보이지 마라.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손님이 오기 전에 카운터 1초 전이라도 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고
손님이 옷을 놓고 갔을 때 그냥 뭐야 백에다가 쑤셔놓지 말고 손님 옷을 아주 정성껏 담아라. 그러면 바구니가 아니라 런드리 버켓. 그래서 살짝 계속 이렇게 넣어봐요. 손님들이 아하 내가 이게 대접받는구나. 최소한도 얼룩을 절반은 카운터에서 빼버리고 말아요. 사이가 좋아집니다. 저는 6개월 앞에 그 가게 앞을 다 뒤집어서 하수도 공사를 하고 6개월간 뒤집어 놨었어요. 그때 두블락 옆에서 짊어지고 손님들이 와서 전혀 매상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스테이했어요. 손님하고 관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손님을 잘 청소껏 이 내용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분명히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 자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물처리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만 정복을 하면요 최고의 세탁 명장이 여러분들 됩니다. 물. 여러분들 뭐 세탁소에 물 안 쓰는 데가 없잖아요. 와이셔츠, 저 셔츠도 물로 빨리요. 그 다음에 뭐 와인칼라 같은 거 또는 오만가지 묻어온 거 그것은 다 물로 처리를 하죠. 그런데 물에 대해서 너무너무 모르세요. 물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물은 과연 무언가